다 드려준다고.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뭐 카톡으로 이제 문자가 왔어요. 중과원에서 문신 사기가 처리가 잘 안 된다고 1,500만 원을 만들어주라 이거예요. 6개월 2년을 딴 데다 신청했기 때문에 위반이라고.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, 솔직히. 많이 한 게 아니라 거의 그러고 형식으로 마음 묻고 내가 움직인 것 같아요. 환경 수치라고 이런 건 피해자가 지금 그러면은 어떤 상황인지도 다 보고 있다는 거네, 실시간으로. 네,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아마 피싱 당하시는 분들 이제 상담을 하면은 마치 본인들의 모든 행적이나 모든 대화 내용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.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, 보시는 것과 같이 모든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작동시켜 놓고서 피싱범들이 이제 사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